인천 아시안게임을 기억하고자 주 경기장에 9억 원짜리 기념관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평균 방문객은 20명에 불과하고 주말마다 경기장을 찾는 시민들은 기념관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몇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파리만 날리는 이유,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손현재 선수의 밀랍 인형이 관람객을 반깁니다. 대회 기록과 사진 등도 전시돼 있고 양궁, 사격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9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10월 주경기장 4층에 문을 연 아시안게임 기념관입니다. 개관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방문객은 하루 평균 20여 명 수준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기념관 안내 표지판입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 세워져 있어 정작 경기장을 찾는 시민들은 기념관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요, 처음 들었는데요. 그런 게 생기나요? 매주 경기장을 찾는 축구 동호인들도 기념관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념관이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아, 못 들어봤어요. 교통도 불편하고 홍보도 안 되고 있습니다. 기념관은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30분이 걸리고 오는 7월 개통하는 인천 지하철 2호선에서도 10분 이상 걸어야 합니다. 인천시와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은 홍보비를 놓고 책임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1년에 37억을 넘게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따로 우리가 또 해서 줘야 된다라는 건 일단 얘기 안 되는 것 같은데. 두 기관의 무관심에 혈세가 투입된 기념관은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